여기는 북악산? 북악산? 북악 스카이웨이. 스카이 팔각정에 왔어요. 저 여기 입니다. 처음 와봅니다. 동해안은 갈 수 없고 여기 북악스카이 팔각정에 와서 일출을 보려고 했는데 지금 정말 여기 교통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초보라서 그런가 봐요. 이런데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왔더니 정말 내려가도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 그나마 지금 빨리 탈출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해 뜨는 건 제대로 못 봤지만 제대로 봤나? 태양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소식을 들어보니 정동진이나 이런 곳에서는 잘 보인다고 하지만 네, 서울에서는 해가 잘 보이지 않네요. 우와, 보이나요? 네, 정동진은 지금 이렇게 해가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저 해가 여기까지 오겠죠? 네, 지금 조금 특별한 카카오 택시를 새해 맞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기 오는 것 같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번 타보고 싶어서 새해 맞아.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갈게요. 그래도 아주 멀지 않은 곳에 계셨네요. 네, 다행이죠. 네네네, 여기 강국 쪽에 차가 없을 줄 알고. 네, 그 역 바로 앞에 세워주십니다. 카카오 캔디네요. 원래 이용 고객이 많나요? 그럼 이건 자차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회사 소속이신 거죠? 독서등이 있어. 음악도 바꿔 주시나요? 어떤 걸로 바꿔 드릴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네네네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좀 아직 얼마 안 남았지만 내릴 때가 흥겨운 거? 신세대? 네. 이건 제 귀가 아니... 네? 귀 괜찮으세요? 아, 좋습니다. 네. 칠집 사이 최신곡이네요. 최신곡 네, 맞아요? 네네네네. 저도 잘 모릅니다. 왜 갑자기 음악을 바꿔듣고 싶었어? 하루 종일 클래식만 들으시면 심심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거 듣습니다. 네? 저는 이거 듣습니다. 그렇죠. 네. 네, 여기 앞에 좀 세워주시겠어요? 예. 예, 예, 예. 네, 안전하게 세워주십시오. 네, 없는 거 같으세요. 네, 다 갖고 내렸습니다. 그러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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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블랙을 이용해서 마포에서 여기 독발까지 한번 와봤습니다. 알람이 울리니까 이런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 안 해도 그냥 캐리커처가 있고 Please buckle up the belt 하면은 buckle up seat belt 관사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Please buckle up seat belt만 하면 다 알아듣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차 안에 안전띠 매시면 딩동댕 하는 경보음이 꺼집니다 라고 이제 직접 기사님이 캐릭터를 그려서 해놓으셨네요. 님은 그림을 왜 그리게 되셨, 언제부터 그리게 되셨어요? 그림을 그 저기 CF에 옛날에는 애니메이션 CF가 많았어요. 아, 네. 그 일을 했지요. 아, 네. 한 쿰 말하는데 한 쿰 스물넉 장이 스물네 프레임이 1초예요. 거기 한 장씩 다 집어넣으시는 거죠? 다 집어넣으세요. 근데 그걸 24장을 다 그리면은 돈이 많이 들고 귀찮으니까 네. 그런 건 디즈니 같은 데서는 풀 애니메이션이라 그래요. 네네네. 네. 보통 12장 그려가지고 네. 하나를 두 번씩 촬영을 해요. 아, 예예예. 예, 예. 그러면 약간 동작이 탁탁탁 탁. 세밀함이 하지만, 좀 떨어지겠네요. 네, 탁탁탁탁 되지만은 그래도 되는데 돈을 더 아끼려고 6장을 그려서 하나에 넉 네 프레임씩 찍으면은 4624니까요. 4624 하는 되는데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잔상이 착각 아니에요, 사람에다. 그렇죠. 근데 저는 요즘의 시스템을
전혀 모르겠어요. 아, 네, 네, 네. 촬영이니 뭐 요즘은 뭐 3D 뭐 그러는데 네, 그렇죠. 전혀 어떻게 됐는지. 선생님 은퇴하실 때까지 계속 그 영상 감독을 하신 거예요? 그랬지요. 네, 방금 저와 아저씨와의 대화를 아마 보셨다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아, 그리고 그 기술의 변화와 직업의 변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느낀 계기였는데요. 네, 새해부터 어찌 보면 저한테 약간 번쩍 뜨이는 영감인데요. 삶이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고 저희 아버지도 20년 동안 쭉 일을 해오시다가 지금은 음식 장사를 하신 지 이제 벌써 올해가 16년째 또 그 덕분에 저희 가족들의 음식 장사 경력도 덩달아 16년이 됐죠. 아버지가 특정 직업이셨을 때는 그건 아버지의 경력이었지만 아버지의 경력이 바뀌면서 그게 가족의 경력으로 또 영향을 미치게 됐거든요. 아마 처음 보시는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20살 때부터 피자를 만들기 시작하고 배달을 하기 시작해서 그리고 또 가맹점 교육도 하고 브랜드 전단지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방송 출연도 하고 그래서 제 경력 중에 가장 긴 부분은 사실은 옷걸이와나 옐로카드 프로젝트나 기타 다른 것들이 아니라 피자거든요. 그 그림으로 안전벨트를 매라는 그런 표시를 직접 생각을 시각화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서 아이폰을 꺼내고 녹화 버튼을 눌러서 아저씨와 대화를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택시에서 참 배웁니다. 택시에서 아저씨가 살아온 세상에 대한 경험과 그 관점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1월 1일 네, 저녁에 아무래도 가게가 바쁠 것 같아서 피자 솔레로 이동합니다. 아, 1월 1일 어떤 콘텐츠로 새해를 시작할까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택시기사 아저씨가 저의 그 이 콘텐츠 지속하는 작업에 나타나 주셔서 차들이 오네요. 피자솔레입니다. 한 2001년 1월 1일에도 제가 피자 배달을 했던 것 같은데 2015년, 2016년 1월 1일에도 네, 배달값을 들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지나서 세워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오늘 긴 하루를 마치고 독바위역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빨갛네요. 하도 오토바이를 오래 탔더니 네, 오늘 세 번의 택시를 탔는데요. 뭐 제가 뭐 택시를 평소에 많이 타는 건 아니지만 또 아저씨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가끔은 좋습니다. 새해 1월 1일 진짜 바쁘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좀 힘이 들었지만 네, 가족들과 함께 와서 행복했고 또 소중한 사람과 저희 가족과 또 다 같이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고 네,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지만 피곤하지 않습니다. 푹 자고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